김범석 쿠팡 의장, 이 회사 창사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6천억 원이 넘는 흑자 달성했습니다. 매출도 처음으로 30조 원 넘어섰습니다. 적자 감소하면서 고객을 늘리고 물류 시스템 구축에만 6조 원 넘게 쏟아부은 결과입니다. 쿠팡 성장, 로켓 배송이 발판입니다. 여기에 월 회원제 멤버십 혜택으로 이용 고객 묶어두는 전략도 주요했습니다.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. 납품 단가를 두고 국내 기업과 갈등 빚고 있고 노동계와 갈등, 최근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알리,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업체의 대규모 공습에도 김 의장이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사입니다.